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죄의 삭, 웨이징, 셀러리, 복수예요. 죄는 지금도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눈을 통하여, 특별히 생각을 통하여, 더더욱 조심스럽게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죄는 지금 열심히 워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인보이스를 청구할 겁니다. 그 인보이스가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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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이면 결국에는 뭐라고요? 죄의 쌓은 뭐라고요? 사망이다라는 사실이에요. 반면 하나님의 은사는 더예요. 더 프리 기프트예요. 복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하나님 은사는 하나밖에 없어요. 수많은 죄 가운데, 수많은 유혹 가운데, 수많은 연약함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어떻게 거룩함을 유지하며 삽니까? 어떻게 주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한 가지 조건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조건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뿌리예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거룩함이라는 열매를 맺게 돼요. 거룩함이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종이 되는 것이 원인이고 거룩함이라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현재 진행이에요. 어떤 열매를 얼만큼 어느 수준에서 맺게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그 거룩함이라는 뿌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나타난다라는 사실이지요. 우리의 노력에 따른 보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프리기프트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왜인지는 모르겠으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왜인지는 모르겠으나 나를 위하여서 그 아들을 버리신 사건, 그 복음을 내가 믿게 되면 수많은 죄의 일들이 아니라 나에게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은사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은사를 받는 컨디션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의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할까요? 영생은 시작! 영생은 생명을 건 선물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영생은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 귀한 선물을 더욱 구하고 구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